오늘부터 양념, 소금갈비에 양념을 할 건데, 배즙이 원래 들어갔는데 나는 갈아 만든 배를 사용할 거야. 왜냐면 배즙보단 얘가 구하기가 훨씬 쉬워서. 배즙을 다, 이게 약 240ml인데 이걸 다 넣어주고, 얘는 양파랑 마늘을 갈아준 건데 얘도 다 넣고, 소금갈비니까 소금이 들어가요. 소금. 그리고 이거는 마스카바도라고 비정제설탕. 일반 설탕, 백설탕, 흑설탕은 안 된다. 갈색설탕 가능해요. 넣고, 그 다음에 참기름 넣고,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잘 섞어주세요. 비정제설탕을 쓴 이유는 조금 더 당분을 줄이기 위함인데, 그냥 뭐 자일렉트 써도 되고, 백설탕 써도 되고, 집에 있는 설탕 아무거나 쓰면 되고, 다 됩니다. 냄새가 맛있어. 냄새부터가 이미 맛있어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손질한 닭다리살 있죠? 닭다리살을 골고루 묻혀서 재워주세요. 이게 간장이 안 들어갔음에도 약간 갈비맛 그런 게 나. 하루 정도 숙성이 필요하고, 뭐 하루 이틀 숙성 끝나면 바로 먹어도 돼. 캠핑 같은 데 갈 때 들고 가기도 좋고, 집에서 해 먹기도 좋고, 약간 그 닭갈비의 깔끔한 버전?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넉넉히. 닭다리살 730인데 이 정도 양이면 한 800에서 900까지도 커버 가능할 양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숙성한 후 먹으면 돼요.